안녕하세요. 강서구청 홍보정책과 신세연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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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옷차림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이렇게 출근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오늘 체력 측정 프로그램 체험하러 왔습니다. 저희 강서구 보건소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한번 가보실까요? 저희 체력 증진실은 3층에 있습니다. 이게 찍는 게 쉽지가 않네. 대단하다 유튜버들. 오글거려 죽을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일주일 동안 신체 활동 수준 평가. 나 최근 일주일 동안 한 게 없는데. 본인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강도 운동? 어떡하지? 근데 진짜 솔직하게 써야 되나? 솔직하게 하셔야죠. 나 그거 하나도 안 해. 주 0회 걷기 운동, 이동할 때, 저희 출근할 때,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고 올 때. 출근할 때 차 타고 출근하시지 않으세요? 잠깐 내려서 걸어요. 주 5번. 한 20분 걷나? 한 30분이라 해야 돼. 의사에게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소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요. 기도를 해서 발목을 맞춰 펴주시고 주변을 바라보시고요. 내려올 때까지 체지방이 큰일 났네. 돌릴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제자리 해주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인식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스캔부터 할게요. 네. 차렷한 상태로 편하게 되시면 되고요. 제 안면이 진짜 세요. 이제 할게요. 아직이요? 아, 네. 오. 놔주시면 돼요. 평균 정도다. 아, 진짜요? 네. 뭐 좋거나 뭐 그런 거. 이제 그냥 잘했다. 네. 아닌데? 앞에 친구처럼 팔, 아직이요. 네. 팔 벌리시고. 눈부터 감으시고요. 왼쪽 다리부터 들어볼게요. 시작. 준이 왼쪽 다리. 왼쪽 다리예요. 아, 왼쪽 다리를 들어보실게요. 네, 눈 감고 오래 버티세요. 아주 편하네요, 저 지금. 지방은 밖으로 나와 있죠. 우리는 지방도 줄여야 되고 근육도 늘려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형형성이 아까 되게 자신 있어 하시긴 했는데 그게 이제 주임님 연령대에는 그게 되게 조그만 거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 보건소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해 주시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주세요.